전유 전유 왜 주먹으로 해? 전유 전유 먹을 뀨. 왜 이렇게 멀게 됐어? 여기 누구다? 내 자리인가? 아니야, 오늘은 우리 먹을들을 위해서 더큐맘이 오셨다고요.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더큐맘 웃지 말고 웃으세요. 이거 하자.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오, 당신 누구시죠? 설마 더크맘? 자기소개 부탁해요. 아 미안해. 아, 저는 여기 이제 영업하러 나온. 아 그러면 뭐 화장품 아주머니? 야구르트. 뭐 하나 사시려고. 아 야구르트 아니고. 네, 영업하러 나온 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한 그룹 한 그룹씩 좀 알아가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렇게 우리 공부시키겠다. 과외야 과외. 우리 영업 하시겠다. 난 절대 안 삽니다 진짜. 나 진짜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살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천성의 누굴 좋아할 수 없는 천성이야. 그렇게 취미가 안 가서. 저희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괜찮나요? 지금 이제 정신을 아니 아니. 영업해 보시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한번 영업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업 아이템은 뭔가요? 네? 오늘은 NCT 소개해 드리려고. 뭐? NCT. NCT. 우리 네. 저번에 한번 찍을 때 우리가 말했었어요. NCT라고.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NCT. 자, 일단 1차 관문. 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듣보? 듣보?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SM입니다. 어? SM이? 진짜? SM에서 나온 신인 남자아이돌. 아 신인? 얼마나 네. 언제 데뷔했죠? 데뷔한 지 좀 됐어요. 그 루키즈라고 이제 연습생인 루키. 애들부터 이렇게 데리고 하다가 이제 애들 유닛으로 데뷔시키고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좋아요? 얼굴이 다, 얼굴이 다 된다? 네, 괜찮고 춤을 잘 춥니다. 더큐맘 폴더. 더큐맘 폴더. 우리 영업하려고 제대로 준비해오셨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셨네. 세계관부터 가면 될까요? 세계관이요? 세계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네. 일단 NCT라는 하나의 커다란 그룹이 하나 있어요. 네. 이 그룹은 멤버를 무한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어? 어? 아 문이 열려있네. 네. 지금 여기 지금 열려있잖아요. 문이 열려있네. 이렇게? 무한으로요? 네. 무한으로.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벌써 충격적이야. 이렇게 누구든 들어갔다가 다시 누구든 뺄 수 있고. 저도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나도 NCT 할라. SM에 먼저 들어가서 SM 먼저 들어가? 네,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그 NCT라는 그룹 안에 네. NCT U가 있고 U. NCT 127이 있고 127? NCT 드림이 있어요. 아니, 드림? 네, 이 유닛들도 다 멤버들이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다 이게 세 개 문이 네. 열려있구나. 어, 이거 본인이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SM에서 만든? 저거 SM에서 만든? 아우 더크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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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네. 진짜 진짜 보스는 달라. 이게 가운데도 다 뚫려있는 게 다 돌아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 그 유닛 사이에서도 멤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전 할 수 없잖아요. 아 SM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못생겼다고 외모비하 하신 거죠? 나는 되지. 넌 세상에서 제일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안 된다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알았어. 안 돼. 알았어. 아이 YG가 하면 되지 뭐. 왜 U 특징이 좀 있을까? 드림이에요? 그 U는 가장 SM 루키즈를 했을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순위 같은 걸 좀 매겼었어요. 팬들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밀어주는 애들이니까 자네를 먼저 데뷔를 시켰고 네. NCT 127이 이제 주력으로 들어가는 그룹인데 여기서 이제 127이 네. 서울의 경도를 의미합니다. 아 서울의 경도? 서울의 경도? 뭐야? 진짜 위도는 안 하시나?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이런 거고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예요 친구들이 다. 제일 나이가 많은 리더 친구가 99년생 이렇게. 틀어져서 지금 99 그러면 머리에 피도 질문 있어요. NCT가 데뷔를 했다고 하는 게 NCT U가 데뷔를 했을 때 NCT가 데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가 다 데뷔를 해야지 NCT가 이제 U 다 거쳐서 드디어 데뷔를 했었다 뭐 뭐라는 거야? 아무튼 묻는 알겠죠? 네, NCT가 데뷔를 했다라는 건 NCT U가 데뷔했을 때 NCT가 데뷔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저 유닛이 가장 먼저 데뷔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NCT 자체가 나왔다. 어려워. 아, 진짜 좀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
처음부터 너무 큰 남자들 근데 원더걸스 그러면 그냥 다 원더걸스 뭐 좀 다 뭐 다 그래서 그 주간 아이돌 아시죠? 아, 네 알아. 그 주간 아이돌 NCT가 나왔을 때 네. 이제 정영 아니 데프콘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는 그 영상이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데프콘이라는 거야. 어, 나 이 사람 알아요. 어, 이 사람 그 프린세스 메이크업 하는 사람. 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이스. 어떻게 알지? 에이스 도영? 응, 네, 맞아 맞아. 똑같아. 가방이 똑같아. 난감 봉착이야. 스피치 소방차로 먼저 나왔고 이거는 무한저가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을 때. 아, 뭘 하는 거야? 소방차가 그? 아, 곡 이름이야. 이거 어젯밤에 넌 네가 싫어서 괜찮아. 그니까 저는 대충 이해했어요. 우리에게 어. 뭘 바라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계속 바뀔 수 있다. 그건 말하던데. 그리고 세계가 있다. 그리고 소방차가. NCT U부터 데뷔 때부터 시간 순서라는 것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영업을 한번 예. 네. 해보시죠. 말할 것도 없어요. 어, 그냥 덕후맘이라고 해서 아줌마일 줄 알았는데 덕후 베이비가 와서 덕후 베이비? 덕후 베이비! NCT U를 보여주세요. 오? 춤은 잘 춘다. 아 맞다, 춤 잘 춘다 같아. 그랬지. 노래 제목도 멋있다. 일곱 번째 천명은 닮으셨는데? 너무 안 돼. 천정명 말고? 아, 천정명! 천방이 느껴지는 게 아, 보컬 그룹이구나. 어 맞아 진짜. 보컬. 사실 돈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스탑 이렇게 시켜놓는데 다 모든 분들이 다 손끝이 살아있어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딱 숨쉬다가 멈춰서 되게 현대무용 같고 일단 뭔가 진짜 예술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때요? 영업 당했어요? 아직은 안 나왔지. 아직은. 저도 호감만. 아직은. 나 근데 빨리 소방차를 듣고 싶어 나. 다음. 따라따따따. 유 다음에. 네. 소방차가 나왔어요. 어, 소방차 나왔어? 네. 되게 멋있는 애들이구나. 소방차라고 저 애들 뭘 모래서 만들어놓은 거 그걸 부수나? 아, 이게 되게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돈 냄새가 풀풀 나. 스토리가 뭐죠? 이게 다 그 여자 아이가 나왔죠, 가장 처음에. 네. 그 아이가 이제 계속 커가는 거예요. 소녀였다가 아. 이제 학교를 다녔다가 수호천사? 어. 명예소방관? 어. 그시다 친구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걸 꺼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널 지켜줄게 라는 그런 거. 금잔디 명예소방관 지우 선배 같이. 아, 너무 싫어. 근데 보면 볼수록 좀 약간 막 약간 넘어가려고 하는 약간 어, 그래. 아, 좀 약해졌어 마음이. 아, 그래? 너무 싫어. 원래, 아니야 나 쉬운 남자. 몇 개 안 봤는데. 다음으로 그 드림이 데뷔를 했어요. NCT 네. 드림. 뭐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답해버린다. 똑바로 설명해. NCT 드림을 데뷔를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미성년자 친구들입니다. 제목이 추인껌이에요. 어, 추인껌. 추인껌. 여기 진짜 귀여워요. 야 추인껌을 왜 설명해줘. 우리도 알아. 아 추인껌은 근데 씹는 껌 아니야? 풍선껌은. 애기들. 이상 완전 애기지? 몇 살이셔? 야 진짜 왜? 예전아 애. 아 근데 중학생도 있지. 어. 제 진짜. 막내가 공이에요. 그 아까도 되게 눈썹 진하고 되게 흠상궂게 생긴? 나 정답 허준해. 정답. 선생님 역할로 나온. 아 예. 그 사람 아까 1, 2, 7인가 6회에도 다 나오지 않았어? 소방차. 네 소방차. 안 나왔어? 아니.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한 명이 이 세 개 다 해본 사람 있어요? 에이. 있어요. 어, 누구요? 마크라고. 오, 저 마크 정식 마크 정식. 걔는 가세븐. 아. 나는 이런 느낌이. 저는 오히려 싫다. 이런 느낌이 싫고 아까 아. 좀 약간 난해하지만서도 뭔가 예술적인 그런 게 더 좋죠. 난 좋아. 이런 느낌이 싫어. 나도 너가 싫어. 난 너가 싫대. 어 아니요 그 뮤비에는 없어. 뭘? 이게 호버? 춤이 그 호버보드라고 키보드 같이 뜨는 거? 전동 키보드 이런 어? 거. 뭐야? 우와. 응, 봤었다. 우와. 아 근데 이렇게 칼군무가 가능하네요. 어? 저 인기가요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런 걸 타고 하네. 네 모든 어. 무대에서 다. 행사 같은 거에서는 가끔 안 쓸 때도 있는데 가수 하려고 회사 들어갔는데 킥보드 타고 있고 연습하고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나도 저게 무슨 그룹인지도 모르고 노래도 몰랐을 때 딱
뭐야 저거 탁월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시선 끌기 좋은 다음이 1.17의 무한저가 나 이게 스파이크 맞는 것 같아 코카콜라 같아 코카콜라 밴드 뒤집어보면 코카콜라 쓰실 것 같아 사적이? 아 진짜? 어 소름이다 진짜 테이스 더 필링이랑 노래도 있고 진짜? 딴딴딴딴 와 너무 잘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노래가 기억에 잘 안 남는다. 아~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난 박자 오히려 이렇게 딴딴팡딴딴팡 약간 이런 느낌 난 그런 느낌 좋아. 그러니까 땅땅 이런 것보다 땅 뭐 또 이상한데 땅땅땅땅 눈으로 진짜 듣기 좋은보다 보기 좋은 노래였다. 2배속 요새 많이 하잖아. 그걸로 춘 그게 있어요. 이거를? 요즘 이거 다 2배속 연습 하겠지 이제? 그럴 것 같아. 기본이니까. 나오기 전에 약간 연습할 것 같아. 여러분 이미 들어봤으면서 처음 듣는 척! 칼국물 나 진짜. 모자가 안 비키시네? 고생한다. 근데 진짜 잘하긴 잘한다. 무한저가 나오고 가장 최근에 활동한 게 NCT 드림의 마지막 졌어요. 1위? 맞아, 1000일이 NCT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니야? 여교사를 성적 대상화했다고 문제가 됐던 그런 거 아니야? 얘네가 드림? 응, 드림. 내가 드림을 좋아하나 봐. 언니랑 맞는 거 같아. 그치. 나는 1위치. 와, 뮤비 문제가 있다니까 저거. 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좋아. 난 이런 개념 팬들이 좋아. 맞아. 처음 봤을 때 너무 좀 그래요. 석고버스 신났어요? 석고버스 춤 잘하네 잘하네 춤이다 춤 난 드림이랑 맞나봐 드림? 여긴 드림 누나라고 해 나보다 돈 더 잘 벌겠지? 그럼 형이 그럼 형인데 오빠라고 할게 노래 컨셉이 다르네 그래서 저는 이쪽 드림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도 돼? 영 완당했어요. 그래도 딱 그건 그 다 뭔가 빠릿빠릿 네 이렇게 하는 게 딱 신인 나왔어요. 언제 데뷔했어요? 데뷔한 지 아까 좀 됐다. 덕후맘 지금 6년 몇 월? 소방차가 7월 7일이었어요. 6가 5월. 오늘 아쉽게도 영업은 더 모셔야 돼요. 유진 전유에게는 실패. 오히려 준애한테는 좀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호감 그래도 정도? 호감 정도로 생겼다. 아예 NCT라는 그룹을 몰랐었는데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그룹이다. 하지만 드림은 제. 드림은 난 드림은 안 좋아. 취향이 아니야. 내 취향. 그럼 내가 드림 내가 커버. 난 드림 괜찮았다. 그냥 다 속속들이 한 표씩. 한 표씩. 되게 괜찮았다. 127도 저는 괜찮고 유도 괜찮았어요. 약간 그 이게 유닛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룹 안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약간 좀 의미부여. 이거 덕후맘 프로젝트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 좀 뭔가 젊어진 느낌이야. 내가 그냥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사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데뷔를 하면은 거기 그 NCT 그 소방차 이렇게까지는 안쪽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유 컴백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드림 귀여운 사람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입덕까지 가려면 이렇게 멤버 하나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뮤비만 봐서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누군가 한 명의 그 매력을 딱 해서 딱 하나 해서 그 이제 그룹 안에 들어가야지 신세계 네오 들어?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신문화 기술 신문화 기술 그게 제일 매력있다 이게 제일 매력 신문화 기술이에요 요즘 이런 거 안 해? 올드해 요즘 이런 거 안 해? 장난하지 마 너무 올드해 왜 정색을 아니야 그러면 오늘은 네 NCT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맞아요 네, NCT 덕후 마음이 아니라 무슨 덕후 베이비가 와서 덕배가 와서 덕배야 야 덕배야 NCT 덕배가 와서 이덕배죠 이덕배 씨와 함께 했던 NCT 영업 시도 어떻게 해야 돼? 영업 해본 소감이 어때요? 상당히 까다로우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괜히 먹을 게 아닌가? 우리 이 지식 수준에 대해서 생각?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이해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머리가 또 좋은 편이에요. 한 똑똑하죠. 똑똑.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또 저희 또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볼까? 이 세 명이 어떻게 해볼까? 이 친구 네임은 덕배 덕배로. 아 좋아 좋아. 덕배 덕배. 너가 그러면 친해지네. 천유진 여기서 우리가 덕배 덕배. 덕배. 친해지네. 천유진유. 덕배 덕배. 먹을 뷰. 자기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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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야 우리